네, 소방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발생했던 토요일 날 10시 30분부터 이미 충북 괴산 지진 그리고 봉화 매몰 사고로 소방의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이 가동되어 있었죠? 예, 아침에 네. 괴산 지진 때문에 10시 반에 가동했고요. 네. 국정조사 당시에 중통단장이었던 청장께서는 구조활동이 한창이던 20시 36분에 자택으로 귀가하셨습니다. 그리고 22시 52분에 이태원 참사 처음 보고받고 23시 14분에 청사에 도착하셨습니다. 중통단 근무 중에 왜 자택에 가셨습니까? 이 2시간 38분 동안 뭐 하셨습니까? 아, 중통단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시간 동안 뭐 하셨냐고 여쭙습니다. 상황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날 제가 2시간 38분 동안 뭐 하셨냐고 여쭙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까요, 청장님? 아니, 일단 제 말씀 듣고 저 청장님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아니요, 이거.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셔야 돼요. 2시간 반 동안 뭐 하셨냐고 여쭤봤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날 중후단을 가동시켜놓고 그날 39분에 봉화 그 강사 매몰 사고 현장하고 아니요, 2시간 38분 사고, 동안 뭐 예. 하셨냐고 여쭙습니다. 현장을 둘러보고 시간이 계속 가고 있는데 이런 식이면 제가 다 질의를 소화할 수가 그날, 없어요. 그날 제 인데 주어진 임무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고 현장에서 자택에서 술을 드셨습니다. 2시간 38분 동안 본인이 언론에 인정도 하셨고요. 소방청 간부들 같이 가셔서 함께 술자리 벌이셨습니다. 대형 재난 상황에 심지어 긴급구조의 컨트롤타워인 중통단 가동 중에 근무지 이탈로도 모자라서 근무 중에 음주까지 하신 겁니다. 이날 술자리 참석한 간부 누구입니까? 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제가 20시 36분에 제가 자택으로 세종 자택으로 제가 귀가를 했습니다. 술자리 했는데, 참석한 간부 누구입니까? 그 사실관계는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했었고 그날 그때 이제 김문용 전 장비총괄까지 그 자리에 있었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얼른 제 아내가 왜 그날 토요일인데 김학근 구조과장 그 자리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네, 김영진 청장 있었는데, 비서관 그 자리에 예.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김학근 그 구조과장하고 김영진 비서관은 저하고 같이 그날 진정희 계장 사무 현장에 갔다 술자리에 왔습니다. 함께 계셨습니까 안 계셨습니까? 있었습니다. 네, 김문영 전 장비총괄과장은요? 그 사람은 상황관리관으로 그날 있다가 술자리에 계셨습니까? 통계단이 가동되면서 임무가 끝났습니다. 네, 김문영 장비과장과 김학근 구조과장은 각각 10월 29일 상황관리관과 중통단 지휘보좌관이었습니다. 네, 지휘보좌관으로서 그날 임무가 끝났습니다. 중통단장이 예. 정위치 근무를 벗어나서 음주한 것도 매우 심각한 일인데 핵심 간부들까지 함께 중통단 근무를 내팽개친 겁니다. 중통장장은 제가 그날 하는 제 임무는 사고 현장 확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출장 명령으로 보시면 확인이 됩니다. 통제단 네. 같은 근무 중에는 소방기관의 장은 정위치 근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위치 근무라고 하는 것은 1시간 이내에 사고 생겼을 때 언제든지 응수가 가능합니다. 네. 1시간 이내에 오기만 하면 돼서 술을 드셨어요? 술을 먹으려고 먹은 것이 아니고 먹으려고 먹을 것이 아닌데 직원들 자택에서 다 집으로 불러서 술을 드셨습니까? 자택에서 직원들 위로해 준다고 하면서 가볍게 술자리 먹었습니다. 중에 이태원 참사 사실 보고받고 청사로 복귀하셨습니다. 당시 음주로 그 현장에 운전할 사람 없었죠. 그래서 어느 직원 차 타고 복귀하셨습니까? 그래서 그날 같이 있었던 직원들이 술을 조금씩 했기 때문에 그날 직원들이 운전을 제가 못하게 했습니다. 중통단 운전을 못하게 하고 오모 직원이 운전을 했죠. 네, 운전을 못하게 하고 네. 왜냐하면 제 근방에 사는 직원이 중통단 직원이 있는데 직원을 불러다가 예. 음주를 한 청장 본인과 간부들 태우러 오라고 대리운전 시키고 근무지 이탈하도록 만드신 겁니다, 청장님. 아니 그 제가 말씀드린 그래서 사무실로 빨리 오기 위해서 제 집을 잘하는 직원이 주위에 있길래 그것이 적절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직원을 불러서 왔는데 차를 타고 보니까 그 직원이 중통단 근무자라고 자기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몰랐다고 하면 중통단장이 중통단에 누가 근무했는지도 모른다고 하면 그건 그 자체로 심각한 문제죠, 청장님. 아니 뭐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당시 이태원 참사 직전에 소방청 중앙긴급구조통제단 근무자 중에 직장 이탈 금지를 위반한 직원은 이 사람들뿐만이 아닙니다. 이태원 참사 수사 중에 경찰이 6명의 근무지 이탈을 적발해서 소방청에 징계를 요청한 문서입니다. 5명은 자가대기 등 근무지 이탈, 1명은 중통단 가동 중 근무지 이탈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1명은 통제단 업무를 총괄하는 강대훈 대응총괄과장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요. 자가대기가 아닌 방식으로 그냥 근무지 이탈한 사람은요. 청장님이 운전을 시켰던 바로 그 오모 직원입니다. 청장님이 그날 중통단 가동 중에 근무 중인 직원을 불러서 운전을 시키는 바람에 저 직원은 경찰로부터 근무지 이탈로
저렇게 통보 받은 거예요. 저 의원님 그날 운전을 시킨 것도 왜냐면 제 원래 운전하는 직원이 그날 자기 처갓집에 일 있다 해서 아 그거는 없는 바람에 처장이죠. 그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저 직원은 청장님이 그 중통당 근무 중에 운전을 시켜서 저 근무지 이탈로 적발이 됐다니까요. 아니 어떻게 보면은 중통단 자체가 구성이 중통단장을 위해서 구성이 되는데 청장님 필요에 따라서 중통단장이 그래서 중통단장부터 근무지를 이탈해서 음주를 한 것이 문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여섯 명 현재 징계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청장 본인과 간부들이 술자리로 중통단을 비운 상황이 명백한데 직원들을 책문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없죠. 정리해보겠습니다. 중통단 근무자는 총 13명이고요. 이 중에 현장상황관리관으로 사고 현장에 내려간 2명 제외하면 11명이 정위치 근무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청장을 포함한 9명이 근무지 이탈을 했습니다. 봉화 광산 매몰로 광부들 2명이 구조를 기다리고 있던 그때 그리고 이태원 참사 발생해서 159명 희생자 비롯해서 350여 명의 시민들이 살려달라고 하고 있을 때 그리고 용산소방서장 직원들 용산소방서장 비롯해서 현장 직원들이 현장에서 너무 외로웠다 그래도 한 사람이라고 더 살리려고 안간힘 쓰고 있을 때 9명의 직원들은 9명의 소방청 간부들은 자리를 이탈해 있었던 겁니다. 재난 긴급구조의 컨트롤타워인 중통단이 근무지 이탈과 음주로 마비되어 있었던 겁니다. 청장님부터 핵심 간부들 그리고 직원들에 이르기까지 공직기강이 어떻게 이렇게 해이해져 있을 수 있습니까? 저는 정말 믿어지지가 않고 믿고 싶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이 사람들이요 뻔뻔스럽게 근무지 이탈하고도 초과수당 받으려다가 경찰 수사에서 덜미 잡히니까 수당 지급 연기해달라고 요청하고 지금까지도 연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 음주로 중통당 계획상 이태원 참사 현장에 출동했어야 되는 대형 지휘 차량도 운영하지 못했습니다. 근무지 이탈은요 엄연한 국가공무원법 위반 사항이고요. 징계 업무 편람에도 나오는 것처럼 직장 이탈 금지 위반은 중한 경우에 파면과 해임에도 할 수 있는 징계 사유입니다. 그리고 형법상 직무유기죄 구성 사유입니다. 근무 중에 음주는 말할 것도 없죠. 위원장님 저는 감사에서 명명백백히 사실관계 밝히고 관련자를 반드시 징계 응축해서 공직기강 바로 세워야 할 중대 사안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가 감사원 감사청구를 해주시기를 정식으로 요청드리고요. 이태원 참사 당일에 중통당 근무자들의 근무지 이탈도 명백합니다. 그런데 청장 비롯해서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직위를 유지하고 있다면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사람의 양심이 있으면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용혜인 의원님 말씀에 여야 간사끼리 협의해서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용혜인 의원이 계속 말씀만 하셔서 우리 남아영 청장이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말씀을 하시죠.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아까 저 존경하는 우리 용혜인 의원께서 말씀한 중에서 그 간부들이 근무지 이탈했는가 여부에 대해서는 그때 특수본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 수사가 있어가지고 그날 저하고 같이 저녁 때 같이 자리에 한 직원들 중에서는 근무지 이탈한 직원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 얘기하세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진협은 나중에 특수본에서 그까지 전부 다 네, 불러서 수사를 했기 때문에 예 그래 제가 말씀드리고요. 자, 용혜인 의원님, 아니 제가 청장한테 얘기할 시간을 줬는데, 아니 아까 용혜인 의원이 일방적으로 얘기했으니까 청장도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드린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추가 질의가 있으니까 그때 하시라고요. 예. 네. 아니. 용혜인 의원이 계속 질문만 했기 때문에 남아영 청장이 답변할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답변을 하라고 간략하게 이렇게 얘기한 거니까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나중에 추가 질의 때 또 하시면 되죠. 아니 그 본인 얘기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니 거기에 대해서 아이 왜 이렇게 말들이 많지? 아니 거기에 대해서 이상이 있으면 추가 질의 때 하시면 되지. 자 조용히 하세요. 자 용혜인 의원님 김웅 의원님
김용호 의원님. 아니 아니. 용현 의원님. 아니 용혜인 의원이 그만하시죠 이제. 자 김웅 의원님, 김웅 의원님, 아 이제 그만하세요. 아 이거 목소리 나오면 더 시끄러워져. 아니 왜들 그러지 이거? 아니 제가 용혜인 의원님이 질의만 하셨기 때문에 남아용 청장에 대해서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건데 그게 답변이 영시원치 않으면. 다음번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그 문제를 짚으면 거지. 뭐 왜 그러십니까? 제가 잘못됐어요?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뭔 표현? 아니 질의만 했잖아요. 답변할 시간을 안 줬잖아요.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 답변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런 뜻은 아니었고 그러니까 그 얘기할 시간을 안 줬기 때문에 제가 남아영 청장한테 간략하게 그 부분에서 설명을 하라 이 뜻에서 드린 거니까 말씀하세요. 네네, 네 고맙습니다, 변장. 그래서 저 원래 2월달에 그 서울 경찰청으로부터 근무지 이탈 혐의자에 대해서 저희도 명단을 통보받았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행정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항이 좀 파악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련해서 그 경찰 부서 자료를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그 수사 자료가 전부 다 검찰에 다 이첩이 되었었고 또 저희들이 검찰에도 그 관련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부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자료를 줄 수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일단 그 관련 자료를 받는 즉시 저희들이 행정 처분을 하겠습니다. 네. 아, 지금 뭐 12시가 다 됐는데 더 질의를 해야 네, 되는데 저 위원장님 그리고 네. 추가적으로 이제 뭐 용혜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서 통제단장의 그 정위치 근무가 어디냐 하는 부분에서는 용혜인 의원님께서는 통제단장이 늘 사무실에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아, 나중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나올 예, 거니까요. 예, 예. 예. 그 부분은 제가 도저히 그건 할 수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여튼 그건 질의 때 또 하시겠죠. 예.